2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케어 백엔드팀에서 하고 있는 허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부 프론트엔드 릴레이 방법 발표에 이어서, 발표 중간에 보시면은 프론트엔드 문서에, 백엔드의 의존성이 높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거기에, 릴레이 서버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링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릴레이를 저렇게 이전 방법처럼 소개해드린 방법처럼 저희가 그 릴레이를 쓰려면 서버에서도 만족해줘야 하는 사양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공식문서도 있지만 공식문서 이외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서 저희가 실제로 릴레이를 적용을 할때 프론트엔드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부딪혔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릴레이를 사용하는 서버를 개발을 하셔야 할때 저희의 문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여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앞에 그래프QL이나 릴레이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데 앞에서 1부에서 좀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프QL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쿼리 언어고요. SQL이랑 GraphQL은 언어적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고, GraphQL은 웹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릴레이는 보통 프론트엔드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페이스북 만들고 사용해서 신뢰성이 높다. 그다음에 프로덕션 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좋다. 리액트 전용이다. 컴파일러를 제공한다. 저는 백엔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컴파일러를 제공을 해서 사전 내로 검증을 한다든지, 타입 자동 생성? 이런 것 부분에서 서로 그래프QL 스키마를 공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간단하게 두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저희의 설명의 중점적인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릴레이 서버 스페시피케이션에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저희가 가져야 하는 객체에 대한 유일한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릴레이는 이제 보통 아까처럼 리패치를 하거나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민감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객체마다 그 객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각 객체를 가져오려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그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서버는 그 각자의 객체를 식별을 하여서 응답을 내려줄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 글로벌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시작으로 점점 커지는 구조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은 노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는 실제 데이터를 노드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현실 세계에서 예시를 여러 개 들어놨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아플 때 약을 먹어요. 약을 먹는데 이제 보통 저희는 이 알약의 바깥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약의 안쪽에 있는 약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이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래퍼, 그것을 알약이라고 하는데 그 알약이 노드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드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ID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ID가 뭐냐면 글로벌 아이디,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ID를 가지고 있는 그런 최소한의 타입을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드라는 거는 아이디를 가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에서 도큐먼트에 관련한 노드를 정의한 걸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디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뭐 제목, 내용, 만든 날짜 이런 식으로 각 끝점에 대한 데이터를 노드로 정의를 할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엣지인데요. 커서라는 단위를 포함한 노드를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알약을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알약 케이스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썬데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한테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의 순서를 부여한 것이 엣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유일한 해당 위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엣지라는 거는 노드를 포함하되 커서라는 거를 똑같이 같이 포함을 한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케어에서의 도큐먼트 엣지 타입은 아까 위에 도큐먼트였으니까 노드는 도큐먼트가 되고 커서는 똑같이 ID로 유일하게 순서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실 노드라는 구조는 페이지 네이션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던 객체에 대해서 가장 정의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데, 엣지부터 시작해서 커넥션까지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네이션이 필요한 그런 것을 할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가장 바깥에 있는 친구인데, 릴레이에서 공식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커넥션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커넥션에는 페이지 인포라는 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 세계로 설명하면은 아까는 이 썬데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것들 알약 케이스들의 모음을 커넥션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부각된 그런 알약들이 담겨 있는 모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에는 페이지 인포라는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페이지 인포는 아래 사항이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위치, 그다음 끝나는 위치, 다음으로 불러올 데이터가 더 있는지,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총 4개의 데이터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정방향으로 내려가면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역방향으로 올라가면 이전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마련이니까, 항상 모든 4개의 필드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트가 있으면 넥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엔드가 있으면 트래비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은 이 알약 케이스들을 포함하는 엣지들에 대한 배열, 그다음에 페이지 인포는 페이지 인포, 위에서 설명한 페이지 인포를 포함해야 됩니다. 크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커넥션은 엣지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개. 그다음 페이지 인포는 이 엣지들의 순서에 대한 스타트 커서, 아까 엣지에 예를 들면은 이 알약이라고 예를 들면은 스타트 커서는 썬데이가 되고, 엔드 커서는 세러데이가 되겠죠? 페어에서는 이제 아까 도큐먼트 엣지를 정원했으니까 엣지수에 엣지를 넣고 페이지 인포를 넣어서 커넥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릴레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정의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큐의 타입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했고 나누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커리를 바탕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게 글로벌 오브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인데, 이게 릴레이를 잘 처음에 협업을 할때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도큐먼트의 1번과 커멘트의 1번 인덱스의 데이터는 서로 다릅니다. 도큐먼트 1번과 커멘트 1번은 당연히 다른데, 이 아이디가 만약에 같이 일치하게 된다면, 1번 도큐먼트와 1번 커멘트가 같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저희가 이 처음 개발을 할 때에는 글로벌 오브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도큐먼트의 1번과 커멘트니까 이 아래 쿼리처럼 도큐먼트와 커멘트를 같이 부르자. 그러면은 이 본문과 댓글을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큐먼트의 인덱스 1번인 아이디를 부르고 커멘트에 도큐먼트 아이디가 1번인 놈의 커멘트를 불러가지고 하면은 각각에서 이제 같이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커멘트고 밑에 있는 친구가 도큐먼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글로벌 아이덴티케이션 릴레이에서 알고 있는 아이디라는 값이 이 커멘트와 뭐 도큐먼트, 백엔드 입장에서는 커멘트 1번이고 도큐먼트 1번인데 릴레이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가져온 아이디 1번이라고 하는 놈을 그냥 1번이니까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큐먼트 1번과 커멘트 1번 인덱스를 가져왔어야 됐는데 릴레이는 뭐 모르겠고 나는 아이디 1번을 그냥 가져올래 해서 커멘트가 1번이라니까 커멘트가 되어버려서 본문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글로벌 아이덴티케이션이 중요함을 느끼고 각각의 다른 그런 유일한 고유식별 아이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렇게 다른 점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백엔드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이디가 다르니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래프큐엘의 그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에서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릴레이한테 적용을 하려니까 그게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노드에 각각의 고유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뭐 왜 그러냐면은 릴레이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예시처럼 스토어 데이터의 아이디를 각각 저장을 해요, 노드의 아이디를. 그리고 노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다시 가져오기를 하는데, 노드의 아이디가 똑같아 버리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글로벌 오브젝트 아이디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릴레이를 서포트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드 쿼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말 그대로 GraphQL 쿼리에서 노드라는 놈을 가져올 수 있는 쿼리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이게 필요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도큐먼트는 도큐먼트 쿼리를 만들고 커멘트는 커멘트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에서 각각이 가져오는 게 좀 더 명시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 공식 문서에서 보시면은 릴레이에서는 아까처럼 데이터 리패치를 할때 노드 쿼리가 필요한데, 이는 스토어 데이터를 할때 릴레이에서 노드에 대한 각각 유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것이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삭제되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빠른 이제 우아하게 가져오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가져오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노드라는 형태를 유일한 개체 식별자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쿼리가 필요했었어요. 이게 있어야 안에 내부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드 쿼리가 필요 없었는데 노드 쿼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노드 쿼리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노드 쿼리의 추상 구현은 저희는 아이디를 유일한 개체 식별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베이스 64 인코딩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드에서 아이디를 받아서 아이디에서 어느 개체인지 그리고 몇 번의 인덱스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알맞은 데이터를 그에 맞게 가져와서 노드의 결과로 다시 재배치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넥션 모델, 페이지 네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페이지 네이션에 대해서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던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네이션이 필요한 객체에 대해서는 커넥션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방향 페이지 네이션이 있고 역방향 페이지 네이션이 있어요. 순방향은 말 그대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서부터 뒤로 읽는 거고, 역방향은 읽다가 아 내가 이거 이전에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네 해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면서 정보를 찾아갈 때는 역방향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론트엔드에서 그런 무한 스크롤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의 예시 쿼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는 도큐먼트의 목록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도큐먼트를 목록에서 인피니트 스크롤을 적용했었어야 해서 도큐먼트가 이런 커넥션 타입의 쿼리예요. 그 다음에 저기서 설명을 해드릴 거는 커넥션 타입의 도큐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페이지 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커넥션 인 커넥션, 도큐먼트 안에 커멘트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을 총 세 가지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포워드는 순방향 페이지 메이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도큐먼트가 아이디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최신순으로 정렬을 한다고 했을 때 역방향으로 그 아이디가 최신순으로 정렬된 레코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의 퍼스트 3개, 퍼스트라는 거는 처음으로 이제 가져올 리밋이에요. 그래서 보통 SQL문에서 리밋으로 가져오는 그 구문과 유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3이라고 가져오면은 가져오는 데이터는 처음부터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 8이고 결론적으로 스타트 커서는 10이고 엔드 커서는 8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엔드 커서를 기준으로 다음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퍼스트 3개, 뭐 3개를 가져오고 싶은 퍼스트가 3개고 2개, 1개, 5개, 10개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리미트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다 그럼 이 엔드 커서를 애프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8 다음부터 3개를 가져오게 돼요. 7번, 6번, 5번이 되고, 이것은 7번이 스타트 커서, 8, 5번이 엔드 커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이 정방향, 순방향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역방향은 말 그대로 반대인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렬을 할때 가장 마지막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스트 3이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3개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 이 3에서부터 다시 가져오고 싶으면 4에서 6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forward와 backward의 결과의 엣지 순서는 항상 동일하여야 한다라는데, 이렇게만 보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쿼리를 예로 들면은 last 3, before 3의 결과로는 4, 5, 6이 아닌 6, 5, 4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역방향을 사용을 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엣지가 before랑 가장 근접한 커서를 가진 엣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공식 문서에 설명이 되어 있고, after가 사용이 될 때는 커서와 가장 가까운 엣지가 처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7번이니까 after가 8번이고, 가장 결과들 중에 7번이 가장 가까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백월드를 사용했을 때와 포월드를 사용을 했을 때 결국 위에서부터 내려온 순서다라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면, 아까 책을 예시로 드렸는데, 책은 저희가 정으로 읽던 반대로 읽던 어쨌든 페이지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무조건 전체적으로 정렬된 순서를 기준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게 페이지네이션 적용을 할 때의 유의점입니다. 그리고 퍼스트와 라스트를 사실 알고리즘상으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페이지네이션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식 문서에서도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유니케어 팀에서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오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쇼페이지 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했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리턴되는 엣지들의 정렬된 순서 중첫 번째 오는 게 스타트 커서, 마지막 오는 게 엔드 커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으면 넥스트 페이지, 이전에 있으면 프리비어스 페이지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커넥션인 커넥션인데, 노드 안에 필드 안에 커넥션이 또 있는 경우인데, 또 존재하더라도 이것처럼 똑같은 커넥션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넥션을 표상구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적어드렸는데, 처음부터 간단히 보게 되면은 이번 라인을 보면은 이제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first랑 last는 동시에 쓰이면 안 된다에 대한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고, first가 없다 그러면은 backward고, last가 없다 그러면 forward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first나 last가 총 가져올 레코드들의 수라고 했으니까 limit으로 하고, after랑 before가 커서가 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순차 정렬인지 주간 반대 역정렬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정보들로 이제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방법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진 넥스트 페이지나 프리비우스 페이지에 레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커넥션이라는 그래프트의 스트럭처에 매핑을 해가지고 응답으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간단한 건데, 저희가 커넥션과 엣지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어요. 아까 제가 그래프QL 릴레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드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커넥션이나 엣지는 페이지네이션이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커넥션과 엣지에도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커넥션과 엣지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엣지 같은 경우에는 커서나 노드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커넥션은 페이지 인포와 엣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혹시 오타가 나거나 하면은 휴먼 에러가 생기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를 해뒀고, 이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도 GraphQL 디벨롭 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해서 좀 많이 휴먼 에러를 방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상으로 릴레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버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없으면 10초 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님 질문해 주세요. 그래프큐엘 그 서버 쪽을 라이브러리 선택하신 걸 보니까 구구 디자인 뭐 그래프큐엘 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고로 이제 구현된 그래프큐엘 코드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제너레이트 베이스로 된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이제 저희도 아까 처음에 프론트엔드 분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래프QL은 클라이언트도 처음 썼지만 저희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들도 처음 쓰는 그런 구조였고 그다음에 릴레이를 사용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드 컨벤션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래프QL고랑 GPL제인이 고에서 그래프QL을 지원을 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좀 원투탑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프큐엘 고의 장점은 그런 자유도가 높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의할 수 있는 대로 정의를 할수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협업을 하거나 개발을 할때 정의된 그런 구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GPL제인에서는 그 정의된 거에 대한 그런 제너레이트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에 대한 로직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GPL제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버전이 아직 1.0이 나오지 않아서 좀 사용하시는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아직 라이브러리 단에서 지원이 부족하거나 좀 아쉬웠던 것들은 뭐가 있나요? 아쉬웠던 것들은 생각보다 문서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설명한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큐엘 고에서는 그래프큐엘 고가 예, 같이 붙일 수 있는 그런 릴레이 라이브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GPL제는 그게 없어서 저희가 직접 다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좀 자유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아쉬운 거에 비해서는 없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래프큐엘고하고 GQL젠 퍼포먼스 벤치마크를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둘이 퍼포먼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큐엘고의 매뉴얼 작업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GQL젠이 만들어내는 서브사이드 라우팅 코드랑 콜백 같은 것들이 형식 체크라든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미리 해주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속도가 훨씬 빠른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우랑님 질문해 주세요. 그2.3.1 부분을 제가 문제부터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백엔드 입장에서는 이제 도큐먼트가 저장이 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코멘트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도큐먼트에서 1번 코멘트를 같이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저희는 글로벌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각각 도큐먼트의 1번과 코멘트의 1번은 다른 거니까 같은 1이라고 이제 요청과 반환을 해주었고 그 반환되는 아이디라는 필드도 같이 코멘트의 1이니까 아이디도 둘다 1이라고 반환을 했는데 릴레이에서 인식하기에는 아이디는 고유해야 되는데 둘다 1이니까, 아, 나는 모르겠고, 처음으로 받은 1을 사용을 할래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렌더를 해줄 때, 아이디를 기준으로 렌더를 해주니까, 커멘트에 1이라는 게 같이 적용이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1이고, 이것도 아이디가 1이고, 그래서 결국 커멘트에 1과 도큐먼트에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같은 1이 되어버리니까, 릴레이에서는 같은 1은 하나로 인식을 해서, 왜냐면 릴레이 입장에서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커멘트 두 개가 같은 놈이 나와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잘 제대로 나온 건 어떤 상황이에요? 제대로 나온 거는 이제 커멘트의 1과 도큐먼트의 2를 각각
도큐먼트 1이라는 거를 베이스 24로 인코딩을 하고 코멘트 1이라는 거를 베이스 24로 인코딩을 하면은 서로 이제 반대로 이제 복화를 했을 때는 같은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뭐의 1이고 뭐의 1인 건 알 수 있게 되고 릴레이 입장에서는 둘이는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가진 개체니까 서로 다른 놈이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놈이 될 수 있었어요.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GraphQL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프와 QL의 합성이긴 한데 실제로 GraphQL의 기본 스펙은 그래프는 좀 더 이제 덜 표현되고 QL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이제 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노드로서 다루는 그 특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지금 여기 도큐먼트랑 커멘트 같은 애들이 있는데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떤 타입을 가지든 전부 노드의 하나로서 취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아이디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찾아가야 되냐를 모든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노드라는 하나의 추상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타입의 어느 위치에 있는 아이를 찾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팀에서 이제 GraphQL을 처음 쓰다 보니까 REST API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릴레이를 사용하기 전에 GraphQL에서는 사실 이 그래프의 노드라는 개념이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GraphQL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릴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버가 지원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깊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고 엔드포인트를 하나로 일원화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노드를 기반으로 그 페이스북이 만든 릴레이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노드 각각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노드로 구분해서 그것들을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여기서 문제라고 얘기했던 아이디가 1인데 도큐먼트 아이디도 1이고 커멘트 아이디도 1이게 되면은 이 노드가 무엇인지 그 유니크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프론트 엔드의 라이브러리가 정상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글로벌 아이디를 스펙대로 구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포스트모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라는 애와 커멘트라는 애가 중복되는 아이디 1을 갖고 있고 이거를 글로벌 아이디로 노출을 했을 때 프론트엔드의 릴레이 라이브러리가 정상 동작을 안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트링 형태의 스트럭처 타입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조합한 뒤에 베이스 64 인코딩에서 스트링으로 바꾸는 글로벌 아이디, 유니크한 글로벌 아이디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죠. 아이디를 약간 별도로 재정의를 해서 그거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는 어차피 테이블이랑 이게 뒷단에 분리돼 있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unsigned int나 int64 같은 이런 그 인크리먼트가 가능한 숫자 타입의 아이디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프론트엔드 릴레이에서 그 아까 일부에서 봤던 그 자동화된 많은 것들을 지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내부 캐싱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 스트럭처의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거를 노드로 다루기 때문에 모든 노드는 각자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큐먼트 아이디와 커멘트 아이디로서 동작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되시나요? 네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처음 드신 분? 네. 아, 네. 원장님은 기존에 SDA 계셔서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SDA에서도 GraphQL을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네. GraphQL 서버는 저희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이제 고랭길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GraphQL 클라이언트를 지금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뭐 물론 이제 파이썬 클라이언트 GraphQL도 있긴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GraphQL 서버를 고로 만드는 거를 좀 생각을 기술 검토를 했다가 좀 하지 못하고 RESTful로 그냥 가게 되긴 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준영님이 작성해 주셨던 RESTful과 이제 GraphQL에 대한 장단점도 한번 보긴 했는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GraphQL 서버를 좀 도입을 하는 것도 좀 검토를 좀할것 같아서 좀 이르긴 하지만 이제 그 프론트 쪽이나 백엔드 쪽에서 미리 이렇게 RESTful이 아니라 GraphQL로 개발하게 돼서 좀 느끼는 뭐 소외나 뭐, 뭐 후회나 뭐 이런 건 없는지 좀 느낌을 좀 듣고 싶네요. 실제 개발자분들한테. GraphQL 대비 뭐 다시 개발한다고 해도 REST보다는 GraphQL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저는 이게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저는 앞으로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유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릴레이 엄격함을 이용해서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되게 편리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지금 릴레이로 개발하는 것까지 만족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도 이상하게 할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돌아가면서 한 마디 홍성님 해주세요. 저는 릴레이라기보다는 저도 문니케어 팀에서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는데 GraphQL을 사용하면서 편리했던 점은 일단 문서화에 대한 리소스가 최소화됐고 이 부분이 더 좋았던 거는 릴레이에서도 이런 그 백엔드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을 통해서 컴파일을 하다 보니 저희는 그래프 파일만 공유가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GraphQL의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더라도 프론트엔드에게 굳이 변경됐다고 알림은 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리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에 부재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고 대단으로는 이제 RESTful 구조 같은 경우에는 API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GraphQL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장점으로 네, 전 이상입니다. 다시 선택하실 거예요? 네? 다시 선택하실 거예요? 그냥 별로요? 네. 아무 무조건 씁니다. 그거는 대박 쓰세요.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REST풀 API를 개발을 할때 가장 이제 REST풀한 걸 가이드를 지키는 부분에서는 그런 URL을 표현하는 그런 자원에 대한 표현을 URL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적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GraphQL을 만들 때. 근데 GraphQL은 하나에서 호스트로 다 처리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도 않아도 되고 상태 코드에 대한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뭐 세거든 그런 관리를 하지도 않아도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제가 토익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백엔드를 개발을 할 때는 GraphQL을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두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도 이전에 REST API를 사용했을 때 문서화가 되지 않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타입스크립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서버 리스폰스를 받은 거를 역으로 추적해서 막 타입을 스스로 작성을 하고 막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 GraphQL을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타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엄격하게 네이밍 컨벤션도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규칙 같은 게다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급자 입장에서 사용하기도 더 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하실 말씀.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릴레이 이번에 사용하면서 API 명세가 싱크가 안 백엔드 분들과 싱크가 안 맞았을 때 그런 의사소통 리소스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그 릴레이에서 주요 장점으로 내세우는 코어 로케이션이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엄격하게 잘 관리를 해주어서 그런 부분들이 구현할 때 훨씬 편했던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릴레이랑 GraphQL을 사용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답을 다 들었네요. 저희 후기입니다.
아, 네. 있죠. 여기까지 오는데도 고생을 했어요.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네. 그런 힘든 걸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다 만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혹시 그 루니티에 있는 백엔드 쪽에서 그래픽QL 방식 말고 레스트로 뭔가 개방식으로도 뭔가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도 좀 들어가 있나요? 네, 저는 그 파일 다운로드 같은 부분에서는 GQL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 파일을 미디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저희 서버로 그 콜백 URI 같은 경우에도 그 그래픽QL 지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레스트한 덱 방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캐싱의 문제도 있겠지만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캐싱이 안 되는데 덱 방식의 캐싱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